아빠 까빨.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호수공원 영구 조망권이 보장된 더 리베라움 레이크 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리베라움은 22제곱미터, 51제곱미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살펴볼 것은 51제곱미터입니다. 51제곱미터형은 투룸 타입과 1.5룸 타입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요거는 지금 투룸 타입이고요. 이건 거실을 좀 더 넓게 뺀 1.5룸 타입입니다. 두 개 다 평형은 똑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 하나를 없애더라도 거실을 좀 넓게 뺀 요 1.5룸형이 호수 조망이라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기에는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호실로 들어가 보실까요? 문은 오토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의 모습이고요. 현관에는 이렇게 마스터 전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 한꺼번에 불을 켜고 켜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축 오피스텔에는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죠. 현관 신발장은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칸이고요. 아래 수납장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칸이랑 세 번째 칸은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랍도 하나 있고요. 뭐 제 가방이 들어가 있네요. 아니, 익숙한 얼굴이 갑자기? 현관 위에는 밝은 모션 감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 단차는 이 정도이고요. 까만 대리석으로 마루랑 신발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환풍 등이랑 두 가지 별도로 나눠져 있고요. 환풍기 잘 돌아갔습니다. 지금 완전 새집 상태여서 변기 커버도 아직 안 뜯었어요. 자, 수납장. 수납장을 다 닫으면은 거울로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왼쪽 수납장을 여니 콘센트도 2구 보이네요. 여기는 수건 놓는 공간. 그리고 비데. 역시 풀옵션이 좋죠. 욕조는 없지만 샤워 부스가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수전의 모습입니다. 샤워기랑 위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좀 깔끔한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실. 바로 리베라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본 호실은 거실이 넓게 빠진 호실입니다. 자, 주방의 모습입니다. 웬만한 소형 아파트 주방 정도의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주방을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수압도 오케이! 수압도 셉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대형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따로 빠져 있어요. 오피스텔에서 이건 굉장히 보기 힘든 구조죠. 보통 빌트인으로 냉장고 자그만한 게 하나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자리를 따로 빼놓은 게 인상적입니다. 얘는 싱크대 옆에 설치된 조리대입니다. 이건 모델하우스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식탁을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에서 촬영한 거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호실이 너무 썰렁해서 모델하우스 사진을 이렇게 좀 가져와 봤어요. 역시 모델하우스의 사진인데 소파 뒷부분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사실 여기는 가변형 벽체를 설치하여서 작은 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에서도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딱 펼쳐놨더라고요. 자,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서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아래 삼성 드럼 세탁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짜잔! 여기는 김치 냉장고입니다.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삼성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 뒤편에는 주방 팬트리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짜잔.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은 팬트리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리베라움은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팬트리랑 드레스룸이 빠져있는 게 특징입니다. 팬트리 안에는 배전함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상 팬트리였고요. 문을 닫아놓으니 딱 깔끔하네요. 조리대 아래에 밥솥을 올려놓는 공간과 수납장 있고요. 뒤돌아서 여기는 수저 넣을 수 있는 공간, 서랍, 수납장입니다.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수납장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바로 뭘까요? 주방 레인지 후드입니다. 옛날 말로 이거 후왕이라 그러죠? 후왕. 후드도 티 안 나게 마치 수납장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닫으니까 감쪽 같죠? 위쪽에 수납장 있고요. 그리고 주방 TV입니다. 주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입니다. 원래 방을 만들었으면 이쪽에다가 벽을 세워서 여기가 작은 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방을 만들지 않고 거실을 크게 뺐습니다. 자, 바로 앞에 청라 호수공원 보이죠? 그냥 호수공원 코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그 어떤 건물도 들어올 수 없기에 영구 조망 확보입니다. 호수 중간에 있는 땅은 시티타워가 들어갈 자리이고요. 그래서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시티타워는 높이 448m로 남산을 제외한 순수 남산타워 높이의 약 2배나 되는 타워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전망타워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공사로 인해서 소음 등으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타워가 하루하루 올라가는 걸 바로 집 안에서 공사장 직뷰로 볼 수 있는 게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천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시원하게 잘 빠졌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방을 안 만들고 거실을 넓게 빼길 잘한 것 같습니다. 삼성 스마트 인터폰 설치되어 있고요. 어머, 우리 어머니가 나오네? 삭제 해줍니다. 위쪽에 조명이 네 가지 달려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는 없지만 현재는 블라인드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창이 워낙 크기 때문에 블라인드 없으면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방이랑 거실이랑 다 블라인드 설치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거실과는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보이는 호수공원의 전경입니다. 바로 앞에 시티타워 부지가 먼저 보이네요. 자, 저쪽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음악분수 존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서도 안방 침대 위에서 음악분수를 감상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밤에 보면은 더욱더 멋지겠죠? 거실과 마찬가지로 방도 지금 너무 텅 비어있는 상태라 감을 좀 잡으시라고 제가 모델하우스 사진을 또 가져왔어요. 이렇게 더블 침대 하나 들어가면은 공간이 그렇게 크게 남진 않아요. 침대 놓고 뭐 화장대 하나 놓으면 요 정도 구조가 되는 거죠. 콘센트는 양쪽으로 두 개 해서 총 4개가 있었고요. 뒤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진 않은 자그마한 드레스룸이에요. 자, 불을 켜고 안을 볼까요? 요 정도의 작은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센스 있게 거울은 하나 붙어 있네요.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있다라는 것은 리베라움이 바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죠. 드레스룸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팬트리는 문을 열고 닫음에 따라서 자동 점등 소등이 되는데 여기는 외부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직접 불을 켜고 꺼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드레스룸도 그냥 똑같이 해주지. 그래서 그거 하나가 좀 아쉬운 점이긴 하네요. 요것도 모델하우스에서 찍은 이미지 사진 첨부했습니다. 드레스룸 이렇게 꾸며놓고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불 다시 꺼주고 방문 닫고 나갑니다. 주방, 방문, 거실, 짜잔, 거실에서 보이는 호수공원, 연구조망. 제가 여기 살게 된다면 저는 거실 창 쪽으로 상을 놓고 이렇게 호수공원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고 싶어요. 기분이 너무 좋고 카페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복도의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는 3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리베라움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나름 마음에 들어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호실에 대한 기본 정보 한번 훑고 가시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자 21년 3월 2일로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새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철콘입니다. 건물 주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이고요. 용도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 51제곱미터로 평수로 따지자면은 15.5평 정도 나오네요.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의 두 배가 넘는 118제곱미터입니다. 역시 오피스텔답게 이게 굉장히 많이 빠지죠. 리베라움은 1차, 2차 총 두 개 동으로 나눠지는데요. 21년에 사용 승인 완료된 것은 1차입니다. 2차는 현재 공사 중이고요. 내년 초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베라움은 대단지 오피스텔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차가 409실, 2차가 468실 해서 1차, 2차 합치면 무려 877실이나 됩니다. 단지 수가 많아야 매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리비도 많이 싸지고 이런 이점들이 있죠. 사람들이 괜히 대단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대단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둘러보신 호실은 1차에서 노란 음영이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바로 호수공원 직뷰가 가능한 호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청라 리베라움 더 레이크 플러스 살펴봤고요. 청라라는 곳은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7호선 연장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질 거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스타필드, 시티타워, 하나금융타운, 뭐 차병원 의료복합단지 등등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된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더 기대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만간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아가시.